하나님에 대해 역사, 섭리 역사도 처음에는 선생님 홀로 실가닥같이 작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산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그 누구도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인생이 힘드니 산에 가서 기도하며 눈물겹게 행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약하고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지혜와 지식이 커지고 정신도 생각도 몸도 연단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는 마음, 뜻, 목숨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에게 시대 말씀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고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알고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외치며 행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6월 1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가서 본격적으로 시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촌에서 4명, 삼성교에서 50여 명, 그 다음 태면 명동 지역 연극홀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니 1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때는 독산동 가정집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영동 지하실교회에서 210명이 되었고 이후 구기동 교회에서는 500명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지방을 개척하여 각 지역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구기동에서 강남 잠원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그때부터 1000명을 확 넘기면서 이후 봉천동 낙성대 교회 때는 지방에 세운 교회들과 함께 선교하여 3000명, 10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시대 복음을 전한 지 12년이 되던 해인 1990년에는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2만 5천명이 모여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니 점점 창대해졌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섭리사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세, 월세 사리를 하고 있었고 월명동도 임시 건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약속대로 섭리 역사를 점점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둘씩 전국과 세계의 교회들을 사거나 건축했습니다. 불과 6, 7년 만에 100여 개가 넘는 성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는 이 창대한 역사를 사랑하는 신부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홀로 실가닥같이 작게 시작한 역사가 삼위의 함께하심과 삼위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날 같이 커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신 일입니다.